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그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이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함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벌써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점을 바울이 어떻게 책망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그 선악이 개호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과 악한 모든 일이 나를 깨우쳐주는 선생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이씨조선 500년이 결국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나라 안에서 동인과 서인, 또 남인과 부인 이렇게 파벌이 생겨가지고 국론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조대왕 때에 중국은 이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의 정변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정에서는 지금 청나라가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명나라에서 군사를 원조해 달라고 청이 왔습니다. 그랬을 적에 명나라가 그 이전에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을 적에 군사를 보내주어서 우리를 도와주었는데 이 명나라를 배신하고 청나라를 도와준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명나라를 돕고 청나라를 배격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나라는 명나라를 치다가 만약에 조선이 또 후방에서 치고 들어오면은 양쪽의 전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명나라를 치기 전에 먼저 조선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인조대왕은 군사를 모집했지요. 조선의 수많은 병사들이 그때에 죽었습니다. 그것을 병자호란이라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조대왕은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남한산성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굶어 죽느냐 아니면 항복하느냐 그런 기로에 있는데 거기서들도 당파가 나누어져가지고 싸우고 논쟁합니다. 이렇게 논쟁한 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이조판서인데 내무장관이 최명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예조판서는 길 하지 마시오. 길이라는 것은 땅바닥에 있는 것이요. 가면 길이고 가지 아니하면은 길이 아니란 말이요. 자, 이 이조판서는 임금을 산속에서 이제 굶어서 죽게 할 수는 없으니 적군에게 나가서 항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외교부 장관이고 의정부를 겸한 김상은이 이렇게 다시 반박을 합니다. 내 말이 그 말이란 말이요. 갈 수 없는 길은 길이 아니란 말이요. 그는 항복하는 것은 길이 아니니 여기서 이 산에서 굶어 죽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조 임금은 청나라의 장수 앞에 나와가지고 그의 신하가 되겠다는 의식으로 무릎을 꿇고 크게 세 번 절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역사는 삼전도 치옥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서인들의 허세의 명분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자,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나라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당파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조대왕 때는 그만 일본에게 강제로 합병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런데 이 대통령의 적임자로서 지금 누가 가장 인기가 많은가? 그는 전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씨가 지금 인기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윤석열 씨가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은 101살이 된 유명한 철학 교수가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입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저는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석 교수가 이 윤 총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정치인이 되려면은 지도자가 되려면은 귀감이 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편가르기를 하게 되면은 잣대가 하나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편가르기를 지금 자꾸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반일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는 그냥 일본에 대하여서 그냥 미운 감정을 자꾸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용서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고 일본과 절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웃인 일본과 원수가 되면은 나라의 이웃을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일본과 서로 우호관계를 맺고 국가가 발전하겠다 하는 그런 파가 있는가 하면은 일본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자꾸 부추겨 놓으니까 파가 갈려져 놓으니까 이 기준의 잣대가 하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면은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나 국가나 어디든지 다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근데 상식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하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는 연애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연애는 그거는 불륜이다. 아,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자꾸 변명을 붙여가지고는 자기들이 지은 죄는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죄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야당에는 인재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당에도 인재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인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마디 더 했죠. 국가를 위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개혁이 되지만은 정권을 위하여서 판단을 하면은 개탄스러운 악이 된다. 뭐 정말 맞는 말이죠. 예. 또 애국심이 없이 정권만 욕심을 내면은 안 된다 이거죠. 정치인들이 애국을 해야 되는데 이 우리 일반 국민들보다도 애국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정권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있다. 나를 희생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애국심이 있으면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철학자로서
그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의 자질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고린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에서 6장까지예요. 자, 1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들렸다는 거예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또 5장 1절에도 그랬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바울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들리니, 들으니,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 대하여서 바울이 듣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파에 대하여서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음행 문제에 대하여서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소송 문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니.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후임자 아볼로에게 맡기고 바울은 에베소로 갔죠. 거기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소문을 들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 파당이 나누어 가지고 분쟁이 생겼다, 그걸 들었습니다. 자, 분쟁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게 되게 되면 상대방의 좋은 점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점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싸우면서 여러분 칭찬하는 거 봤습니까? 싸울 때는 상대방의 좋은 점은 다 접어두고 나쁜 점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나쁜 소문이 바울에게 들려올 적에 마음이 아팠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분쟁이 일어났을 적에 뭐 부부지간이든지 친구지간이든지 분쟁이 일어나면은 그 싸움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부 싸움을 할 적에라 뭐 안 하면 더 좋겠지만은 하게 되면은 먼저 상대방의 좋은 점부터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싸움은 깊어지지 아니하고 쉽게 해결돼 버립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그 한 가지 나쁜 것만 붙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언쟁으로 논쟁하는 것보다는 편지를 써놓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편지를 읽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장 쫓아가가지고 책보라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는 고린도전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제3자의 입장에서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 입장에서 한번 그 사건을 조명해 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잘못도 있게 마련인 것이죠. 감정이 나면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을 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파가 네 가지가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가 되었어요. 파벌이 생기는 이유는 많이 있죠. 대체로 자기의 과시, 자기를 자랑할 때에 파당이 생깁니다. 뭐 과거를 또 자랑 많이 하게 되죠. 나의 지금 현재를 보고 또 과거를 보게 되면은 내가 고생한 것도 은혜예요. 내가 과거에 돈을 버는 것도 잘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죠. 예.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랑하면은 파벌이 생기는 것이죠. 더구나 미래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한국에 나가서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건 망상이에요. 제가 분명히 망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그런 망상을 하느냐 하면요, 제 친구 목사 중에 김만식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뭐 참 오래 했는데 아주 엄청난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한번 가서 방문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산당이 이 선교사들을 중국에서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가고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분이 해란강의 어부라는 그 선교 수기를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읽고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여러분도 기회 있으면은 그 해란강의 어부라는 그 선교 수기를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중국의 길림성 지역에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뭐 통일의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런 책도 썼어요. 그 중국의 그 길림성 땅은 옛날 고구려 때에 다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는 중국어와 한국어가 공용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뭐 불편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공산당이 동북공정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한국의 문화를 싹 다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분이 이제 묵묵한 통일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소설을 썼어요. 또 그분이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김만식 그런 이름으로 정치소설을 썼어요. 그 정치소설 속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서해 바다를 다 맡겨가지고 식량 문제를 중국 이북할 것이 다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제주도와 저 목포 사이에 지하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만들겠다. 그런 걸 책을 썼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그걸 그 목포 지역에서 출마한 국회의원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제주도하고 목포하고 지하 터널을 만들겠다. 뭐 그렇게 또 뭐 먼저 선수를 또 쳐버렸어요. 그 책을 읽어보고.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책에 그 김만식이가 대통령이고 그 한희택이가 국무총리예요. 그 책에 보면은 이름을 그대로 써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망상을 해봐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망상을 해보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해봐보세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5년 동안 대통령 노릇을 하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지금 좀 힘들어도 주어진 이 자리에서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좋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마 세상 사람 중에는 특별히 정치인들은 죽어도 대통령 노릇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들은 대통령 5년 해먹고 그거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거하고 바꿀 사람 아무도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지 그 5년 대통령하고 지옥 가서 영원히 삽니까?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스러운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가, 영원이. 어떤 분이 영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대서양에 날아가서 그 바닷물을 입으로 찍어서 태평양으로 날아와서 태평양에 던져놓고 다시 날아가서 대서양의 바닷물을 입으로 찍어서 태평양에다 날아놓고 해서 대서양의 물이 다 마르게 되면은 이제 영원의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영원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기회에 예수 잘 믿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이죠. 또 같은 천국이라도
천국에서 상급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자, 나는 목사이지만은 천국에서 받을 내 상급을 가끔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는데 내 아내를 봐도 부끄럽고 여기 있는 필미주 집사님을 봐도 부끄럽고 부끄러워요. 왜? 저들이 분명히 나보다 하늘에 가면은 상급이 더 많을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과거에 매이면은 자랑하고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현재를 놓고 보면은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래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칭찬을 많이 받을는지 생각하면은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고 파당을 만들면 안 됩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파벌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예수님의 몸을 찢어 놓으면은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천국에서 상급이 없든지 아니면은 구원에서 나오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를 추종하는 바울파가 있다는 것이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해 주니 고맙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너희에게 가이오와 몇 사람밖에 세 사람 외에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했다. 세례를 주었으면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지 않았느냐? 파교회에서 파당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어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빌려가지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다가도 가끔 그런 분들 만납니다. 나는 서울 영락교회에서 권사 직분 받았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의 명예를 빌리는 겁니다. 또 나는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자기 가치에 대한 진실한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의 권면은 같은 말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에서 사람의 사상을 가르치게 되면은 그 사상은 다 다르기 때문에 파벌이 생기게 됩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분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우리의 구속주도 한 분이세요. 성령도 한 분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 되기를 힘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리가 없게 되면 자꾸 분열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교회가 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분쟁을 하는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이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스도만 사랑한다면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가 살면서 남편도 예수님 사랑하고 아내도 예수님 사랑하고 자녀들도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뜻이 다른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 이 분쟁은 나 자신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자기 정욕이 있고 자기 욕심이 속에 있어요. 자기를 자꾸 챙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속에 남아있게 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교만의 병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교만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탑을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그 심판은 뭐예요? 교만에 대한 심판은 분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에 대한 심판으로 언어를 혼잡해가지고는 다 흩어나버렸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잘난 채 하는 것은 그거는 교만인 거예요. 자기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항상 우월감이 있죠. 교만한 사람은 나는 저 사람과 같다. 그것도 못 견뎌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면은 아주 못 견뎌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남보다 항상 잘나야 되는 거죠. 갓 결혼한 신혼 신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어느 날부터 어느 날 남편이 신부 앞에서 똑똑한 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벼랑으로 가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 앞에서 나 처녀 때는 잘 나갔다 하는 순간부터 그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나는 잘났는데 당신 같은 사람 내가 구제나 한듯 당신을 데리고 산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우울감이 있는 데서부터 자기 과거를 자랑하는 데서부터 분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인류대학교 나왔다. 나는 초등학교 다닐 적에 100점 받았다. 아니 초등학교 다닐 적에 100점 안 받은 사람이 있나요? 선생님이 격려하기 위해서 다 100점 주는 겁니다. 한국에서 인류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을 봐가지고 몇 번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에서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초등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였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를 시험지를 가져왔는데 100점을 받지 못하고 98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붙들고 매질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울면서 막 호소를 합니다. 아빠 다음에는 꼭 100점 받아올게요. 막 울어요. 야 이놈아 이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인류대학을 간단 말이냐. 부인이 보다 못해가지고 옆에서 참견을 했습니다. 여보 아직 3학년이에요. 98점 받았으면 잘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에게 그냥 또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시원찮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우리 애들이 이 꼴이란 말이야. 아 부인이 삼류대학을 졸업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시험지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99점을 받아왔어요. 아 1점이 모자란다고 아버지가 또 매를 들고 달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막 아이는 막 울면서 막 아버지 다음에는 100점 받아올게요 막 웁니다. 이놈아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어떻게 인류대학을 가려고 그러느냐. 그때 보다 못한 부인이 달라들어가지고는 매를 확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당신은 인류대학 졸업하고 이루어놓은 것이 뭐예요? 말끝마다 인류대학 나왔다 하면서 10년간 나를 새빵살이하게 만든 거요? 아, 남편이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기절해버리더래요. 그 뒤부터는 애들을 닥달을 하지 않더래요. 자, 과거 자랑하면은 교만이에요. 뭐 우리 가문은 양반 가문이었다. 뭐 한씨 가문 정말 양반 가문이에요. 그는 가만히 족보를 보고 연구를 해보면은 첩질은 다 양반이 다 했어요. 뭐 겉으로는 양반인데 속에 나쁜 짓들은 양반들이 다 해버렸어요. 예. 뭐 똑똑했다. 뭐 나 예뻤다. 다 소용없어요. 과거는 다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은 현재가 시원찮다는데요. 또 과거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늙었다는 증거예요. 왜? 미래는 볼 게 없으니까. 과거밖에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과거에 매인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과거의 꿈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과거의 일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여 과거의 것을 자랑하면 거기서 교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속과 소유의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울감이 있어요. 나는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나는 이만큼 가졌다. 나는 어느 교회에 나간다. 자기 소속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거는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에요. 자,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나간다. 나는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나간다. 아니, 제일 큰 교회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일 큰 교회 나가면은 하늘에서 상급이 더 많아집니까? 하나님이 더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까? 뭐 나는 어느 국회의원하고 잘 안다. 거기에 의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한 평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 자체로 평가를 받아야지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허상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자, 파벌이 생겼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볼로는 현재 고린도 교회의 교육자입니다. 또 이 사람은 학문이 높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자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이 아볼로파죠.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았고 또 아볼로가 그 교회에 현재 목회를 하니까 그 실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울파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우리들보다 후배야. 우리가 이 교회 세웠고 우리가 선배란 말이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교회의 터줏대감이라는 것이죠. 내가 선배이고 내가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마다 있어요. 교회마다 이 터줏대감 노릇하는 사람, 선배 의식을 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들이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그 정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 경기도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의 교회가요, 이름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예요. 뭐 있잖아요? 하도 교회 안에서 상식이 안 통하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했어요. 교회 크게 부흥했어요. 그 교회에 한번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재정 장로가 교회에 지금 재정은 뭐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열심히 충성을 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아주 뭐 은행에서 근무한다든지 또 뭐 이런 재정을 관리하는데 능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재정 장로는 무조건 사표 내고 그 사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받아들여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많이 하니까 교회를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팔을 붙일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고 키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큰 것입니다. 뭐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그게 무슨 벼슬이에요? 1년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뭐 20년 동안 교회 다녔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개바파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개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내가 원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적에 3,000명씩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예수 믿었고 예수 알았다는 것이죠. 나는 초대교회에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를 설교를 들었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내세웠어요. 이에 질세라 또 다른 파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파가 있었습니다. 자, 나는 예수님 직접 본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느냐? 아볼로보다도 예수님이 높고 개바보다도 뭐 바울보다도 예수가 더 높지 않느냐? 나는 예수파다 그랬습니다. 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게 하리함이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적에 이 세 사람 외에는 세례를 준 일이 없는데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백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면은 그 백 사람들이 다 바울파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바람직하지 못하게 이끌고 가는 것이죠.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이것뿐이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만 있는 사람에게는 분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교회의 분열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이 교회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자, 교회 분열 역사 중에서 지금 보면은 참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16세기에 네덜란드에서 교회가 지금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옷에 이 단추가 없었어요. 전부 다 이 옷걸음으로 이렇게 매든지 아니면은 끈으로 묶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7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단추라는 것이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단추를 끼우니까 아주 몸이 옷을 입기에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추는 빛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단추를 끼니까 옷은 입기가 편해졌는데 교회에서 그걸 입으니까 반짝반짝반짝하고 빛이 나니까 이건 사치다. 이건 경건한 사람들이 이거 입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파당이 생겼어요. 교회에 올 적에는 단추 달린 옷을 입고 오면은 안 된다 하는 단추 반대파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입어도 괜찮다 하는 단추파가 생겼어요. 그것이 네덜란드 교회의 단추파와 비단추파의 분열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한국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한국에는 그리스도교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교파가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드릴 적에 찬송을 할 적에는 피아노, 악기 이런 게 없었어요. 전부 다 우리의 육성으로만 가지고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피아노는 그 댄스홀에 가면은 피아노가 뚱땅뚱땅뚱땅하고 피아노를 쳤어요. 그런데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뚱땅뚱땅 그래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육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 뚱땅거리는 피아노 마귀가 교회에 들어오냐? 아, 그래가지고는 피아노파는 피아노하고 그 악기니까 피아노를 치도 괜찮다 하는 악기파하고 악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무악기파, 그래서 악기파, 무악기파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몇십 년을 지나다가 몇 년 전에서야 비로소 한테 합하게 되었어요. 우리 천정호 집사님이 뭐 기타 잘 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대학교 다닐 적에 기타 치고 교회에 기타 메고 들어오면 어디 저런 끌렁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안수집사가 돼? 어림도 없지요. 그러나 지금 되니까 기타 못 치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죠. 예. 교회는 참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싸웠다 이 말입니다. 본질은 진리고 본질은 사랑이고 본질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싸우는 것을 보면은 전도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싸울 시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싸우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그 박씨 성을 가진 사람하고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운 좋게 쪽제비를 잡았어요. 그 쪽제비가 그때 비쌌어요. 쪽제비는 그 꼬리가 비싼데 그 꼬리로 임금이 쓰는 붓을 만들 적에 그 꼬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쪽제비를 끌어안고 들으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 김씨가 이걸 또 욕심내고 뺏어갈 거야. 내가 절대로 이번에는 안 주지. 그러면서 이제 중얼거리면서 내려오는데 김씨가 저기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박형, 자네 어떻게 쪽채비를 그 잡았나? 그 참 귀한 것을 잡았네. 아, 참 귀하다. 아이, 수다 떨지 마라. 이번엔 내 절대로 안 준다. 아, 그래, 그래, 주지 마. 그거 귀한 걸 날 주면 되나? 그런데 그 쪽제비 귀가 참 예쁘다. 그 내 귀 한번 만져볼게. 그 귀를 만지면서 능청을 떨었어요. 아이, 박형, 이 쪽제비 귀가 두 개잖아. 그 한 개만 날 달라고. 아이, 내가 안 준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달라고 그래? 아이, 그래, 그래. 그럼 쪽제비 귀 그거 안 주면은 그 아무 필요도 없는 그 꼬리는 나 잘라주지. 그래, 꼬리는 잘라가. 꼬리 죽어버렸어. 가장 귀한 꼬리를 그냥 뺏겨버렸어요. 쪽제비 귀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분쟁을 보게 되면은 진리 가지고 싸우는 교회 없어요. 명분 가지고 싸우지도 않아요. 교회는 사소한 감정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진리는 짓밟아버리고 명분은 버리고 감정과 고집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싸우는 교회마다 추구하여야 할 진리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라는 것은 다 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쪽제비 귀만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인 것이에요. 사탄은 교회의 분쟁을 일으켜서 너도 천국 못 가게 하고 나도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하여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요. 바울의 말은 뭡니까? 너희가 교회에서 분파를 만들면은 너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거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치고 교회 안에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건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방울뱀이라는 것이 미국 땅에 서식하고 있어요. 이 방울뱀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뱀이에요. 그래서 방울뱀은 꼬리에 붙은 방울을 흔들어 가지고는 소리를 내는데 어떤 이 방울뱀은 그 엄청난 독이 있어 가지고는 한번 물면은 그냥 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울뱀도 서로 만나면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울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거기에 대한 면역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방울뱀을 물면은 상대방의 방울뱀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울뱀은 싸울 적에 원칙이 있는데 절대로 싸울 적에 상대방을 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물으면은 저것이 죽고 적어도 나를 물으면 나도 죽으니까 절대로 독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싸우면서 너 죽으라고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를 살인합니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못해요?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방울뱀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대다수의 교회의 분쟁은 진리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감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감정 가지고 싸운다고 그러면 치사해지니까 거기다가 명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배우면서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서로 감정 대립이 되고 마지막에는 분노의 도구로 상대방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독교 안에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을까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그리스도교, 순복음교회, 뭐 기독교 장로교회, 뭐 수많은 파가 있어요.
그럼 대한 뭐 예수여 장로회 그 안에 가면은 겉으로는 예수여 장로회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한 수십 개의 파가 있는 것이죠. 뭐 예수교 장로의 합동척, 통합척, 그 다음에 뭐 기장척, 뭐 백석척, 뭐 대신척, 호헌척, 뭐 비호헌척, 뭐 왜 이렇게 파가 많아요? 뭐 연합척, 이게 다 그 싸움 속에 들어가면은 분열의 역사가 자기 명예를 위한 것이고 진리를 위해서 싸운 것은 별로 없어요. 다 감정 가지고 다 이와 같이 싸워서 갈라지고 만든 것이죠. 감리교의 창설자 웨슬레가 어느 날 꿈에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도착해가지고 야, 내가 감리교의 창설자니까 감리교의 성도들이 천국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천사장님, 이 천국에는 감리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천사가 한참 조사를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웨슬레가 큰일 났어요. 아니, 내가 그러면 감리교를 만들어서 이 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그럼 장로교가 제대로 됐는가? 그러면 장로교 교인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장로교 교인들 하나도 없다. 아니, 그러면은, 저기, 우리가 개혁을 한 건데, 개혁을 해서 천주교에서 다 나와서 개혁을 했는데, 이 개혁이 잘못되었는가? 전사장님, 그러면은 천주교인들이 천국에 다 있습니까? 천주교 교인들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천국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까? 천국은 텅 비었다는 말입니까? 천국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천국에 천사장이 말하기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만이 들어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교파 개념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로교에서 감리교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장로교에서 감리교도 가고 감리교에서 뭐 장로교도 오고 예수 제대로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기가 부족한 것은 알아야 됩니다. 분쟁하는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포기한 교회인 것입니다. 싸우는 교회는 주님의 제자됨을 포기한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략은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해서 천국까지 못하게 무너뜨리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본질적인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여서 하나님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뿐이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성경 오직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것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는지, 과연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천국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는지,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다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